지금 언니 이렇게 뭐라 해야 되노? 소송, 그죠? 기업 상대로. 언니,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적는데 뭐라 그래야 되노? 지금 좀이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근데 몇 년, 이렇게 몇 년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좀 지금까지 이제 시간 걸린 것만큼 시간도 더 걸린다고 해요, 언니. 그 언니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죠. 이 피해를 보신 분들도 그분들도 그래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거든.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그냥 언니 일단 소송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니까 있잖아. 여기 너무 있잖아. 그냥 놔두라고 해요. 괜히 여기 그거 하고 이러면 사실은 언니 딱 이렇게 처음 봤을 때 어떠냐면 있잖아. 언니 정신이 없어요.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할게요. 막 칠레를 팔레를 이래. 그냥 내 정신은 딱 여기 딱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막온 데를 다니고 있어, 언니.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언니 보고 그랬잖아. 언니 온데 이렇게 언니도 오늘 말고도 언니 이렇게 보니까 언니 재미로도 조금 이래 보는 게 있어요. 언니 이거 막 고개 까딱까딱 자랑 아니거든, 언니. 응? 제가 왜 그러냐면 언니 이렇게 일반인들이 그걸 잘 몰라요, 언니. 물론 궁금하고 불안하고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언니 그게 결코 본인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또 내한테 본 언니한테만 안 좋으면 되지만 아니잖아. 언니 엄마잖아, 그죠? 대주님도 계시고 애기도 있고 이렇잖아, 언니. 근데 그안 좋은 걸 갖다 내만 다 받으면 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언니 엄마가 잘못함을 해서 자식이 있다 보면 자식한테도 그안 좋은 기운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내려갈 수도 있고가 아니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언니. 때로는 내 대주 같이, 사진. 그러니까 언니 이렇게 보니까, 물론 이제 제가 앞에도 얘기했는데 이제 궁금하고 이러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러 다닌다고 하는데, 언니, 왜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보러 다니네? 왜 그랬는데? 혼내려고 내가 그랬어요, 언니. 그냥 이거는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언니. 그냥 이거 놔두놓고, 언니 그거로 엄마잖아, 그죠? 엄마고. 그리고 언니가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언니 지금 이 일은 오래 하셨어요? 3년? 근데 제가 볼 때는 3년 그래도 짧은 그건 시간은 아닌데 그래도 참잘 참고 일하고 있다고 해요. 솔직히 직업도 언니 맞잖아. 이왕이면 하는 거좀 즐겁게 그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언니 막 그런 마음으로 일은 한건 아니야. 언니 아니면 아니라고 해도 돼요, 언니. 저는 이제 제가 느껴지는 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랬거든. 근데 절대 언니는 내가 좋아서 이렇게 한건 아니야. 그냥 억지로 좀 이런 마음이 더 많아요, 언니. 뭔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더 많아요, 언니.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언니한테 물어볼 때 그랬잖아. 사무직 언니 솔직히 사무직 가고 싶어요?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그건 아니야? 아닌데 언니 그닥 활동적인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언니는? 근데 사무직은 하고 싶다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래요? 근데 딱 언니 아까 전에 직업 딱 이럴 때 제가 첫 마디 그랬잖아. 사무직 쪽 이렇게 한다고. 저는 여태까지 평생 그런 일을, 활동적인 일을 좀 계속 해왔는데. 근데 언니 제가 볼때 그랬잖아. 언니 그닥 언니는 이렇게 그거 움직이고 이런 거 별로 그닥 아, 안 좋아해요. 예, 안안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일은 그런 일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언니가 자체 언니 자체는 막 제가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적인 거안 좋아한다고. 근데 가만히 있는 것도 못해요, 사실.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저는 딱 언니 딱 보니까요. 오히려 있잖아. 언니가 안 해봐서 그렇지.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앉아서 하잖아요. 그럼 언니 의외로 언니 잘해요. 그래요? 정작 언니 스스로 내 자신을 잘 몰라서 그렇지. 아니야. 야무딱지게 하는데. 그리고 언니 이거는 소송 이거는 있잖아요.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언니 보면은 이게 금방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온통 여기 신경이 좀 많이 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 제껴두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엄마로서 부인으로서 그러니까 그걸 좀 우선으로 하라고 해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언니 지금 저랑 대화를 하고 막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데도 있잖아. 정신은 다른 데가 있어요.
딴 데 가 있다. 자꾸 언니 대답할 때 있잖아. 생각하고 대답하지 마. 제가 이렇게 물으면은 내가 지금 뭐라 해야 되나 바로 그거 언니 이렇게 보면은 대화할 때 있잖아요. 막 생각을 해요. 막 머리를 그거 한대. 우리 나쁜 말로 우리 좀 그거 하는 사람 보면 어디 잔머리 이런 거 있잖아. 언니 좀 막 그래. 그렇게 하지 마요, 언니.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내 생각 그대로 탁탁 나오는 대로 이렇게 말하면 돼요. 놔두고, 일단은 이거는 시간이 더 걸리니까 놔두고, 이제, 엄마로서 이제, 그거 좀 많이 신경 쓰라고 해요. 그리고 언니 막 이렇게 있잖아. 뭐가 그렇게 불안한데, 언니? 언니는 언니 자신을 못 믿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 못 믿어요, 언니? 제가 이쯤에서 언니 딱 이 한마디만 해줄게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 언니 보고. 우리 일반인들 다 어르신 계세요, 언니. 저희 이제 우리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언니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뇌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니를 보면 있잖아. 언니는 뭐라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 내가 제일 많이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언니는 내 자신을 갖다 못 믿는다고 해요, 언니. 그러면 언니 어르신들, 언니를 지켜주는 어르신들 어떻게 써요, 언니? 불안해야겠죠. 언니 보면 막 마음이 막 산란해요. 불안하고 막 그래요, 언니. 그냥 닥치면 닥치는 대로 있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일어나지도 않는 걸 갖다가 언니는 있잖아. 너무 멀리까지 막 신경을 써. 보고 얘기해, 언니. 아, 네, 네. 그런 게 조금 있잖아. 언니를 갖다 더 좀 불안하게 하고, 막 그런다고 해, 언니. 아까 언니 처음에 그랬잖아. 내한테 미래가 좀 불안정하다고. 언니만 마음 딱 잡아봐요. 안 그래요, 언니. 언니 보기보다 있잖아.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거든. 근데 좀, 언니 스스로가 좀 그렇게 하려는 그게 많아요, 언니. 그렇게 하지 마요, 언니. 그리고 또 닥치는 대로 있잖아. 이렇게 또 헤쳐나갈 그런 그게 있단 말이야. 언니 보기보다 있잖아. 똑똑해요. 언니. 근데 조금 뭐래도 이렇게 기대려 하는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야, 언니. 근데 그렇게 하지 마. 일단 내 자신을 믿어봐요, 언니.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요, 언니. 인간에서 막 불안해하고 이러면 있잖아. 언니를 지켜주시는 어르신들이 있잖아. 막 불안해한단 말이야, 언니.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해요, 언니. 보기보다 언니 겁 없는데 좀 간이 작대요, 언니. 아닌데 간 언니 커요. 그러니까 이 지금 언니 이거 한 몇 년 정도 왔어요? 3년? 3년? 저는 이렇게 아까 몇 년 이렇게 4년 이렇게 됐더라고요, 언니. 근데 이 시간 더 걸리는데 아직까지. 뭐, 불안해 하지 말고, 언니. 그렇게 불안이 많이 보이네요. 그거는 왜 그러냐, 이러 하니까, 언니, 스스로가 언니를 못 믿어서 그렇다고 해요. 믿어요, 언니, 언니를. 아니면은, 언니를 못 믿겠으면은, 내를 지켜주는 어르신들을 믿어요, 언니.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조금 그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언니 대주님 계시죠? 언니 대주님도 있잖아. 그닥 못 믿어, 언니는. 자랑이다. 대주님도 야무딱지고, 뭐 어떻게 보면 언니보다 대주님 더 야무딱져요. 맞아요. 더 꼼꼼하고. 언니는 칠렐레, 팔렐레 이래야 되잖아. 대주님이 어떻게 보면 진짜 꼼꼼하고 세세하고 세심해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주님도 좀 믿어줘요, 언니. 언니는 앞에서는 그냥 대화 이렇게 하면은 믿는 거 이래도 아니야. 언니 혼자서 막 이것저것 계산 막 이렇게 해요, 언니. 그 나쁜 버릇이래요. 하지 마요, 언니. 고개만 까딱까딱 이래 놓고 안 하고 이래 하지 말고 자꾸만 하려고 이렇게 습관을 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언니 제일 큰 거 불안해 하지 마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러고 여기저기 막 묶고 다니고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언니. 언니 보고 제가 왜 막 정신이 막 산란하다 이랬냐면 언니 많이 물으러 다닌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언니. 아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제 그거 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나쁜 업장들이 막 더 이렇게 달라붙는단 말이야, 언니. 그러니까 언니 좀 자제하세요, 언니. 앞에서 고개 깠다가 또 나가면서 또 다른 데 그거 하고 아니, 하지 말고 아닙니다, 언니.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언니. 네. 애기고 이러니까 안 좋아요, 애기들한테도. 네. 알았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언니. 불안해하지 말고. 이거 나중에 되면 다 같이 이 그거 건 사람들 다 그거 보상 받을 거 아니에요. 언니뿐만 아니죠. 어. 그러면은 소송 문제 아니고 이제 딸들은 자기 길 잘 헤쳐 나갈 수 있을까요? 언니 딱 대반의 딸들 이름 물으라니까 뭐라는지 아나? 엄마만 잘하면은 딸 괜찮다고 해요, 언니. 아 그래요? 딸 둘 다 야무지고 막.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언니? 언니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아니에요, 언니. 딸들 야무져요, 언니. 맞습니다. 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는 이를 보니까 내 대주님도 그렇고 다 괜찮아. 언니가 문제라고 해, 언니. 맞습니다. 제가 좀 나이는 이렇게 무가지고 하는 그거는 좀 애 같은 그것도 많고. 그렇겠네요. 또 그게 또 뭐라 그래도 마음이 그만큼 또 순수하니까 그렇겠지. 근데 아니잖아, 언니. 나이가 이렇고 또 애기가 딸이 둘이나 다 큰 딸이잖아, 또 이렇게 있으면은. 아, 예, 예. 딸들이 엄마를 챙긴다. 그런 부분도 있죠, 가끔. 또 딸이니까, 언니. 원래 엄마랑 딸은 그렇잖아. 또 친구같이도 지내고 막 이래 하니까. 괜찮지. 딸들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야, 너는?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저는 괜찮아요. 둘 다 각자 알아서 나름 다 잘해요. 큰 딸도 그렇고, 작은 딸도 그렇고. 제가 대반에 그러잖아. 엄마만 잘하면 되겠고, 막 이런. 대주님도 그렇고. 언니만 잘하면 된다고 해요. 그럼 저기, 저는 지금 직장은 계속. 언니는 아직까지 저는 이동수 없어요. 이동수 없어요? 생각은 이렇게 있어도 정작 있잖아. 언니도 이를 보면 한 군데 진득하게 이래 있어요. 새로운 거 이렇게 그거 잘 안 하려고 해요, 언니가. 그래요. 좀 우스갯소리로 있잖아. 좀 막 새로운 거 이렇게 도전 이렇게 그걸 잘 안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주저앉으면은 좀 진득하니 이렇게 있는 그거예요.